기분을 제주도 방언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분이 하영 좋수다. 제주도민만 알고 있는 네. 제주도 추천 핫스팟이 있을까요? 돈내코라고 원앙 폭포 있는 곳인데 거기가 되게 여름에 피서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가족들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청량 보이스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혹시 청량 보이스를 유지하는 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노래하기 전에 라떼를 마시거든요. 카페인 때문인지 되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노래할 때 순간적인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면 포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든든하게 노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뽑는 나의 레전드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그 까만 건너지 마오. 짧게 한 소절 가능할까요?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헌약 가져가시오. 나중에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신 날이 오면 오프닝 곡과 엔딩 곡으로 어떤 곡을 하고 싶으신지. 신곡을 저도 오프닝 곡으로 쓰고 싶어요. 블랙핑크 분들 팬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요. 블랙핑크 분들 노래 중에서 트로트 버전으로 커버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TMI 뉴스에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 신곡 사는 맛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